119,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의 테마는 미세먼지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태양광이 가 있습니다. KC코트렐 은는 동사는 2010년 KC 그린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하여 설립됨.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필요한 기계장치 생산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환경산업기업인 동사는 CCS,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사업, RHDS, 중지류 탈황촉매 재제조, 연구사업, 터널 집진기 연구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사업화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신규 사업으로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설비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1월 KC 그린홀딩스, 구 KC 코트렐. 에 전기 집진 설비 및 배연 탈황 설비 제조 및 설치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분진을 포집, 제거하는 장치인 전기 집진기의 분진 처리 부문과 황,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가스 처리 설비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산업기계 제조 및 산업 설비 공사업체인 놀텍 코리아, 여과포 필터 제조업체인 KC 에어 필터텍 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인도의 현지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국내 및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지역으로의 환경 플랜트 관련 수주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파생 상품 평가 손실 기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지속에 따라 환경 설비의 수요 증가되고 있는 바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0월 20일 13시 39분 기준 장중 KC코트렐의 시가총액은 3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코트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5위입니다. KC코트렐의 상장 주식수는 1760만 456주입니다. KC코트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코트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7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5배, 21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 원, 마이너스 447억 원,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마이너스 639억 원, 120억 원입니다. KC코트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0번지 91%이고 유보율은 453.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9.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26-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19-1.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코트렐의 2022년 10월 20일 13시 3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55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C코트렐의 종가는 2230원이며 주가가 KC코트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코트렐의 종가는 2230원이며 주가가 KC코트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7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KC코트렐은 거래량 74,49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3,901 흔두주, 한국증권에서 9,100 순두주, 메릴린치에서 8,02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493주, 대신에서 6,2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4,013주,
키움증권에서 1,906주, 한국증권에서 6,65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606주, 삼성에서 6,4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5,20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843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K-시코트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